안녕하세요. 동감자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를 하면서 익혀두면 좋은 바늘에 실 꿰고 매듭 짓는 법을 준비했어요. 저도 처음 자수 시작했을 때는 실 끝에 침도 묻히고 한참이나 실이랑 씨름을 하다가 오히려 실 꿰면서 지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을 하고 빨리 껴버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건 완전 꿀팁이라고 일상에서도 너무 활용하기가 좋다고 많이들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휘릭 실을 꽂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DMC 25번사 세 줄 끼우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바늘은 크로바 제품이고요. 여기서 이 7호 바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보통 사용하실 때 한 4-50cm 정도 뽑아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팔꿈치 정도 길이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대략 한 4-50cm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을 사용하실 때는 도안에 나와 있는 실 가닥수에 따라서 이 실을 분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닥씩 뽑아서 쭉,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가닥을 뽑아주시고 다시 세 번째 가닥 이렇게 뽑아서 분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완성도 높은 자수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한번 꽂아볼 텐데요. 처음에 오른손에 바늘 잡으시고 왼손에 실을 걸어주세요. 바늘을 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실이 바늘 위에 이렇게 일렬로 착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게 왼손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실을 잡아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늘과 실을 당기는 힘이 걸려서 이게 T자로 된 모양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손 엄지로 이렇게 바늘실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힘을 풀어준 상태에서 바늘을 쏙 뽑아줍니다. 방금 힘을 줘서 이 실을 꾹 눌러서 접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종이가 반 접힌 것처럼 실이 반이 완전히 접혀서 꾹 눌려진 상태예요. 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늘이 마중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실을 바늘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제 매듭을 씌워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과 실을 T자로 되게 왼손 검지 위에 그리고 엄지 검지로 실을 꾹 눌러줍니다. 바늘 쏙 빼주시고 꾹 눌러주세요. 바늘이 실을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구멍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바늘에 실을 쉽게 끼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 끝에 매듭을 지어볼 건데요. 한쪽은 열어두고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듭 지을 부분의 실 위에 바늘을 올려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려줍니다. 그리고 엄지를 검지 위에 올려서 꾹 잡고 바늘을 쏙 당겨줍니다. 이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매듭이 탄탄하게 잡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자수를 하실 때는 이 매듭이 걸려서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원단에 술을 놓고 매듭 짓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백스티치로 오늘은 여기 물음표를 한번 수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가는 백스티치이고요.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이 정도 간격이 띄어져 있을 때 실이 건너가는 간격이 1cm 미만일 때는 이걸 매듭 짓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바로 술을 놓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cm가 넘어간다 하면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술을 이어가셔야지 이 실이 이렇게 나와서 거치적거리거나 걸려서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건너는 구간이 1cm 미만이니까 여기서 올라와 줄게요.
프렌치 너 스티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제 요거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동그라미가 오게 원을 만들고 바늘을 실 밑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자연스럽게 이 실과 바늘 잡은 실을 이렇게 당겨서 조이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원단 끝에 닿았으면 얘를 이렇게 손끝으로 잡고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 뒤로 왔다 갔다 몇 번 감아 주시면 더 깔끔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매듭을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어요. 끝을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매듭까지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다른 대안도 많지만 실 끼우는 거 하나를 외워두는 것만으로도 자수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또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우러 오세요. 안녕.